계속해서 에스겔에게 임한 그 성전과 관련된 내용 중에 오늘은 특히 44장 제사장의 그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뭐 이때까지의 성전 환상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결정적인 사건으로 새로운 성전,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훼파되고 나라도 없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온 공동체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지금 새로운 성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신다고 그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워낙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제 그 본문에 보면 이 번제단, 성전에 여러 가지 많은 기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번제단에서의 그 속죄제사, 그리고 속죄의 그 예물들, 제물들을 통해서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 그리고 모든 리더들, 그리고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그 죄악이 속죄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성전도 주시고 임재하시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번제단에서 어떤 예물들을 제물들을 드려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것의 마침표로 감사 제물 또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이제 영광 돌리는 이야기가 이제 어제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1절부터 그 성전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고 그 문이 닫히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다름 아니라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에 다시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문이 닫혔더라,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우리가 에스겔서를 쭉 읽어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향해서 떠났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이전 장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의 영광이 성전의 그 동쪽 문을 향해서 이제 떠나게 되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하실 때 성전의 그 모양을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4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이제 닫아버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나 이제 안 나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영원히 여기에 거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내가 지금 임재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선언하는 내용이고, 또 뭡니까? 다시는 이 자리에 그 가증한 우상들이 이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 우상들이 들어오지 못할 것을 막는 그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푹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현관문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3절에 보니까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왕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졌을 때에 특별히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이 왕이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과 마주대하면서 이제 식탁을
식탁의 은혜를 이제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왕에게 주어진다, 왕에게만 주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님들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식탁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비단 우리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고 찢기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죄의 의미뿐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과 이제 영원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시대의 이 환상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이 백성들 왕으로 대표되는 백성 한 사람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 성전이 헐렸습니다. 그렇죠? 이 성소를 가로막는 이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구약적인 개념으로만 봐더라도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기꺼이 나아가서 말씀의 그런 만찬을 나누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또 성령께서 우리 함께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 그 또 나를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예. 참된 회복은 성전 이 구조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위해서는 예, 우리의 죄된 부분이 해결받지 못하면 이 죄의 문제가 이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임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그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은 그 영광이 너무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의미들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희 또한 이 예배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심으로 주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제사장의 직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었던가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회복, 구조적인 회복이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뭐 족장들, 평민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이 번제단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44장 지금 6절부터는 또 중요한 지금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름 아니라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권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이때까지의 모든 가증한 죄악들 이제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여기서 중요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할례받지 못한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데려와 가지고 성전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전의 그 기능적인 일, 아니 뭐 누구든 잡든 그냥 재물을 잡으면 되는 거고 성전 그냥 계속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야, 우리 제사장도 좀 쉬자. 우리도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좀 편하게 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방인들을 성전 안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을 부려먹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성전의 그 중요한 일들을 이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일을 왜 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할례의 언약의 의미도 알지도 못하고 실제로 외적으로도 할례를 못 받고 몸으로도 할례를 못 받고 마음으로도 할례를 못 받은 이 사람들이 성전의 일들을 했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큰 가증한 예배였다는 거야. 근데 이게 비단 이때 당시만의 일입니까? 우리도 예배를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냥 맡겨버리고, 물론 위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심지어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냥 맡기면서 그냥 어쨌든 간에 그냥 되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원래 이 성물을 지켜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데 내 성소에서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뭐 그냥 예배는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맡겨져 있는 직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리라.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재미있는 거는 그 몸과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그 이방인들이 그 성물을 지키고 있을 때 이 제사장들은 또 뭐 하고 있었냐?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 우상 섬겼다 이 말이에요. 자기 좋아하는 우상 섬기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감당해야 될 직분을 맡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끊겨지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어떻게 이 일을 감히 할 수 있겠어요? 이미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보여지는 직분은 있지, 일은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들조차 사용해가지고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 쫓아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11절에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치시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셔서 중요한 일을 너희들이 못 감당했지만 이제는 그 허드렛 일이라도 감당하면서 그 일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기를 바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네, 섬기는 자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섬기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그 고라 자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고라가 누굽니까? 이 모세와 아론 이 사람들한테 이 반역했던 무리들이에요. 네?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의 중요한 그 가족이거든요. 보니까 아론하고 모세가 너무 그 리더십이 커지니까 이 반역의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자기들하고 나하고 보면 뭐 서열상으로 그 차이도 안 나는데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그러느냐. 그래서
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반역 땅을 꾸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이 입을 열어서 그 지진이 나게 해가지고 입을 열어서 그 반역 땅을 다 삼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살아남은 고라당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고라당. 그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성전 시대에 그들이 작은 일이라도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그 시가 84편에 나와 있어요. 84편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죠. 하나님, 그냥 성전 안에서 그냥 문지기 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제가 얼마나 감격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죄악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싸그리 그냥 심판하시고 다 죽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우리를 살게 해주셨군요. 지금 생각해보니 주의 성전에서 그냥 이 허드렛 일 하나 하는 거 그냥 문이라도 열어주는 이 일 하는 그 은혜가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저 악인들의 무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리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이것을 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그냥 눈앞에서 잘못하는 사람 다 그냥 없애버리면 될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기를 원하세요. 내 성소에서 수종 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 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 들게 되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자세히 뒤집어 보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거를 그 일을 하면서 깨닫게 될 거예요. 12절에 그들의 죄악들을 다시 한번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우상 앞에서 수종 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이미 성전이 훼파되고 이미 나라도 없고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드릴 성전이 없다는 게 이미 큰 심판이자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아무리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 거룩함 가운데는 죄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곧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바로 그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닫혀있던 그 동쪽 문 안에 함께 들어가서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끈을 놓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슬퍼하시고 애통하시겠습니까? 가장 거룩한 은혜를 맡고 있는 그들이 그 거룩한 직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쫓아갔던 그 죄악을 얼마나 애통해하며 바라봤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언제나 그러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엄청나게 범죄해도 이 그러나 사랑한다. 그러나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제자리를 찾게 해줄 것이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회복은 참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예배드릴 때 우리 성전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될 때
우리가 참된 제사장의 직무. 우리 다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만 변화됩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 영역으로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구약시대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새롭게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성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초소가 된 그 삶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버려야 될 죄악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버려야 될 연약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내려놓고 붙들어야 될 강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다시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이웃들 향한 하나님의 이 넘치는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